자, 안녕하세요.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못한 게 있어서 마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신채호가 역사책을 쓴 까닭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신채호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해 여러 역사책을 썼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신채호 선생님은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지만 그 의열단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인 언론인이다. 그는 여러 신문에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이순신 전 을지문덕전과 같은 우리 역사 속의 영웅에 관한 전기를 썼죠. 중요한 책 나오네요. 조선 상고사라는 책입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고대사,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소개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던,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의식이나 그런 것이 떨어져서 너희들은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역사 교육을 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이런 책을 내신 거죠. 일본 역사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순신 전 을지문덕전과 같은 전기를 쓴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우리가 이런 훌륭한 조상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가 용맹하고 우수한 민족이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었겠죠. 일본이 계속 그런 것들을 무시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한번 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웅들을, 그렇죠? 영웅들을 소개하는 전기문을 써서 우리 민족이 용맹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외세의 침략을 훌륭히 막아내고, 다그 이순신 장군하고 을지문덕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훌륭히 막아내고 격퇴한 이순신과 을지문덕처럼 우리들도 일본의 침략을, 그죠,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고 광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채호처럼 역사책을 쓴다면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을지문덕 외에 꼭 알아야 할 인물을 쓰고 그와 같은 인물을 선택한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선생님 누구 해볼까요? 선생님은 뭐, 야, 저리가. 자, 광개토 대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광개토 대왕 뭐,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닌 드넓은 만주까지 영토를 넓혀서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기상을 보여주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뭐 대조영이나 뭐 다른 그런 인물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큰 단원이 바뀌었어요. 큰 단원이 바뀌었고, 우리는 어디를 할 거냐면 오늘은 133부터예요. 133부터 136까지네요. 133부터 136까지. 자, 오늘은 몇 차시냐면 17차시입니다. 17차시. 이게 몇 차시까지 수업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독립을 위한 민족의 노력과 연합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광복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던진 아픔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1945년에 광복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정부를 수립한 건 48년이었어요. 48년 한번 사진 볼까요? 그래도 컬러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뭔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하얀색 옷을 많이 입었어요. 해군 군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8.15 광복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아, 시문의 그날이 오면 시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워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시. 이거 한번 검색 선생님 해줄까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자, 시문 그날. 야, 검색 제일 먼저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란 시는 여기 있네요.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슴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여기서 그날은 독립의 그날이겠죠.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에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그 종 같은 거를 자기 머리로 친다는 거야. 얼만큼 간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두개골이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굉장히 급진적이지, 그지?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에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는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 그렇지? 자기 몸으로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든다니까.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리오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슬프죠. 뭐 신문 선생은 30대 중반이 아닌 1936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으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 2차 세계는 뭐예요? 39년에서 45년까지 대규모 세계전쟁이라고 했는데 일본하고 이탈리아랑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죠. 뭐 독일 유명하죠. 뭐 그 누구야? 히틀러죠. 히틀러. 그죠? 연합국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하여 여러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여러 회담이라고 말하면 뭐 카이로 선언, 포츠담 회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이미 45년 독립을 막기 전에 외국에서 그 전쟁이 끝나면 조선을 독립시켜주겠다라는 합의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연합국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 근데 한국광복군이 분위기를 봤을 때 어땠냐면은 지금 1945년 들어가면서부터 일본이 지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일본이 패망이 예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로, 대한민국 그 본토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도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 김구주석하고 임시정부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타이밍을 진짜 잘 잡은 애들이 누구냐면 러시아야. 러시아는 거의 전쟁에 크게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뭐랄까 일본이 마지막까지 하고 있었던 전투는 뭐 중일전쟁하고 이제 뭐 태평양 전쟁에 이은 그 미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 합류를 한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 끝나기 직전에. 그리고 이제 계속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했어. 일본 본토. 그러니까 뭐 도쿄 대공습 해가지고 막 잠깐만 선생님 검색하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볼게요. 도쿄 공습.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일본 본토 공습이라고 나오죠. 1차 세계대전 일본군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대규모 도시 폭격. 오, 일본을 주저앉히는데 제몫을 다했다. 1945년 두리틀 공습으로 시작해서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폭 투하까지 연합군은 일본 주요 도시를 폭격했다. 초기에는 진주만 공격에 대한 보복이 짙었으나 진주만 공격은 일본이 진주만을 먼저 선제 공격한 거죠. 후기에는 태평양 전쟁의 주요 전선을 보충하는 역할로 전환되었다. 되게 뭔가 엄청 공격을 했어. 엄청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45년에 이제 들어가서 드디어 원자탄을 준비를 한 거야. 원자폭탄을 준비를 했어요. 원자폭탄이 진짜 잔인한 거예요. 원자폭탄을 크게 두 도시에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히로시마라는 나라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나카사키라는 나라에 도시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카사키 짬뽕도 있다.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폭을 투하했는데 이때 당시에 진짜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방복군이 9월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인 거야. 전승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조선에서 들어와서 그 국기를 건 그 국기는 뭐냐면 미국의 성족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당당하게 걸 수가 없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전승국이 아니었으니까요. 잠깐 또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한국 광복군. 자, 뭐이구야, 이런 되게 멋있네. 그치, 김구 선생님이고. 한국 광복군의, 여기 나왔다. 자, 한국 광복군은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OSS와 협력을 맺고 특수 공작 훈련을 실시하였어요. 1944년에 뭐 징병제도가 실시되면서 일본군에서 입대한 한국 청년들이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일부가 일본군을 탈취하여 광복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래서 세 번째 줄에 국내 진공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 실현 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왜냐면 일본이 먼저 항복했으니까 광복 이후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해서 임시정부의 발언권이 없어지고 말았다. 되게 슬프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슬픈 내용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히로시마 원폭? 히로시마 원자폭탄. 히로시마 검색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나오네. 으아, 장난 아니다. 보면은 산호세 전투와 미드웨이 해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뭐 미국이 되게 잘했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엄청 얘기가 많이 여기 나오네요. 오키나와에서부터 미국 공중 폭격에 가세하면서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이 절정에 이르렀고 드디어 8월 6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3일 후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8월 12일 일본 천황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5일 후에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은 5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렇죠. 네. 사람이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서 되게 이거 끝나고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 일본에서. 자, 이전부터 독립운동가들은 광복 이후의 나라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원칙을 발표했고 국내에도 건국을 준비한 단체가 만들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했다. 광복을 맞이해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이게 뭐 잘 몰랐어 사람들은 광복을 맞은지. 근데 사람들이 막 우와 막 이런 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막 함성을 지르고 그랬다고 그래. 서대문연구소 같은 경우엔 바로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해방 나왔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귀국 직전에 충칭에서, 왜냐면 마지막에 충칭이었잖아요. 그치?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근데 독립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 들어오신 것 같죠. 그쵸? 여기 보면은. 광복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머물던 동포들이 국내로 돌아왔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많이 독립운동가들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에는 이승만, 11월에는 김구, 임시정부 주요 인물들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미국이 되게 뭐라 그럴까? 인정하지 않았어. 이런 단체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 크게 세명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운형하고 김구하고 이승만이란 사람이었거든. 세 명. 그 초반에 인기 투표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좀 지지율을 조사했을 때는 여운형이란 사람이 지지율이 1위였어요. 그리고 이승만, 그다음에 김구였는데 미국에서 공부했던 이승만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돼요. 그리고 김구는 중간에 암살당하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죠. 일본에서 고국으로 도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슬퍼 보이죠, 그렇죠? 여자 근로 정신대로 일본에 끌려간 18살에서 14살 소년들. 엄청 소녀들이죠, 소녀들. 힘들었을 거예요. 전쟁으로 남성 노동력의 부족을 느낀 일제가 군수공장에 8살짜리를, 으아, 진짜 가슴 아프다, 그죠? 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날에 사람들의 마음 어땠어요? 뭐 이제 고생 끝이다, 뭐 너무 행복했겠지, 그치? 아이고 참,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본인 손으로 이제 광복을 직접 만들지 못했으니까 그건 굉장히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쵸? 광복 이후에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극장 앞길을 메운 군중은 수백 명이 넘었는데, 이들은 언제 준비했는지 조선 독립 만세라고 쓰인 현수막을 앞세우고 만세 삼창, 그러니까 만세, 만세, 만세 했던 거지. 그들의 물결 속에서 나는 태극기를 처음으로 봤다. 그동안 태극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지. 193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일본이 거의 미쳤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본이 뭐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못 가르치게 하고 글자도 못 가르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그후 여러 날 동안 잠도 잊은 채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었다. 광복 후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 우리는 교과서도 없이 강의를 받았다. 생전 처음으로 우리말 국어 강의를 받은 그날의 환희와 감격은 정말 벅찼다.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고 그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수업을 받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수업을 받는 국민 학생들,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지만 그때는 이제 아직은 국민학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학생도 되게 많죠. 선생님 어렸을 때도 막 50명씩 한 반에 그러기도 했어요. 태극기가 드디어 걸리기 시작했지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는 1996년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었고, 선생님은 참고로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광복 당시의 국민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광복 후에 달라진 생활 모습을 일기로 한번 써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할까? 그 윤동주 시인도 창씨개명, 즉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걸 했다 그랬잖아요. 히라누마 도준가 하는. 그러니까 광복이 되면 내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시 찾았다. 또뭐할수 있어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쓸 수, 우리 말을 우리 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좀 써주고 싶고, 일본인 교사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아침마다 외워야 했던 이거 여러분 모르는데, 자, 황국 신민서사. 이게 뭐냐면, 선생님 검색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황국 신민서사가 그런 거야. 내가 뭐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뭐 뭐입니다 이런 거거든. 한번 검색해 볼게요. 황국 신민 서사. 여기 보면은 여기 안 나오나?
나오네.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인고단련하여 뭐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뭐 선생님 잘 모르지만 뭐야? 오타쿠 아니야. 왔다. 아예 모르겠다. 일본어를 잘 못해. 근데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거. 우리들은 황국 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련다. 우리 황국 신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하련다 뭐야?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뭐 이런 거를 매일 아침 외워야 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제 안 해도 되게 되었죠. 그래서 아침마다 외워야 했던 황국 신민 서사를 더는 어때요? 외울 필요가 없죠. 외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어를 못해도 매맞을 일이 없다. 되게 무섭게 했다 그랬단 말이야. 학교에서는 태극기를 볼수 있게 되었다. 우리말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은 됐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스스로 힘으로 얻은 광복도 아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아직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엄청 멀었기 때문에 좀 혼란의 시대가 계속되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45년의 광복을 맞고 바로 분단을 맞아요. 분단을 맞는데 그막 38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